Hello, hi, good to see you. 기다리면 아침에 피었다가 혹시 또 모릅니다. 콘서트 때 신용 씨가 깜짝 등장해가지고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김용준입니다. Hello, hi, good to see you. 그동안 이제 5월에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내고요. 이번에 나올 그 미니 앨범 준비하고 또 콘서트 준비도 하고 라디오 또 매일 하면서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. 타이틀곡 어떻게 널 잊어는요 굉장히 슬픈 감성의 발라드 곡이고요. 그리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레퍼런스로 좀 잡았어요. 2000년대 초반 저희가 한참 활동할 때쯤에 많이들 이렇게 부르셨던 그런 발라드 곡, 그런 느낌의 레트로한 감성의 발라드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언제 들으면 가장 좋은데요? 지금 이 계절, 지금 10월에 들으시면 너무 좋을 곡이고요. 지금처럼 좀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또 이렇게 낙엽도 좀 떨어지고 낙엽도 지고 이런 시기에 들으시면 딱 알맞은 곡인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테마, 주제가 있을까요? 이번 앨범의 그 제목이 문득이에요. 문득이라는 주제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득 뭐 여러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.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에 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친구에 대한 생각, 그런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에 대한 주제로 생각을 했고요. 일단 뭐 타이틀곡 자체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앨범 명은 이제 문득이라고 지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누군가를 추억해 볼 수 있는 시간, 그런 시간들을 한번 음악 들으시면서 가져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. 그러면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. 지금요? 일단 밥. 오늘 지금 제가 아침 9시부터 지금 움직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계란 두 알이랑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예요. 그래서 지금 배가 되게 고픈데 일단 밥이 좀 먹고 싶고요. 콘서트. 네. 콘서트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첫 콘서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마침 또 이따 밤에 첫 합주를 해요. 그래갖고 이제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네, 그런 것도 좀 떠오르고. 데뷔 18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네네. 네네네. 일단 좀 되게 설레이고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.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팀 활동만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그 솔로 활동에 대한 욕심을 안 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또 그걸 기다리셨던 분들이나 뭐 그런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느 날 문득 그래 더는 지체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 앨범 그리고 콘서트도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에요. 네. 특별한 스포 해주시면 있을까요? 일단 게스트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제 게스트 분들 오시면 이제 게스트 분들 노래 부르고 가시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게스트분들하고 듀엣 무대도 같이 꾸밀 것 같아요. 전혀 새로운 분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는 재미,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또 콘서트 제목이 이제 처음이거든요.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 첫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첫 입사가 될 수도 있고 첫 입학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이제 처음이라는 상황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. 관객분들도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럼 이번 앨범에 네.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? 이번에는 또 앨범이다 보니까 총 이제 6곡이 수록이 돼요. 그래서 그 각각의 또 매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곡도 김용준이 이렇게 부르네 라면서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좀 색다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또 워너비 활동할 때는 팀 안에서 또 거기서 이제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각자 파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온전히 제 목소리로 또 앨범을 채웠다 보니까 그런 거 들어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? 네. 어떻게 널 잊어 나 어떻게 널 지워 우리 함께한 날들 어제처럼 선
것만 같은데 난 아직 그대로인데 여기 다시 그날처럼 날 안아줘. 네. 그럼 수록곡 중에 최애곡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타이틀곡 제외하고 또 한 끗 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도 좀 절절한 발라드 곡이긴 한데 타이틀곡 어떻게 널 잊어가 조금 레트로한 감성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발라드 스타일이라면은 좀 한 끗 차이는 요즘 스타일의 약간 발라드, 네, 요즘 느낌, 요즘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발라드 느낌. 그 두 곡이 그래봤자 딱 한 끗 차이인데요. 한 끗 차이라는 곡도 굉장히 좋고요. 달달한, 그러니까 발라드 말고 조금 신나는 멜로디에 좀 달달한 축가 느낌?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송 같은 느낌의 곡도 있어요. 작곡가 그 로코베리님, 안영민 형하고 또 같이 작업한 곡이 있는데 그 곡도 굉장히 좀 들으면은 그냥 몽글몽글해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절절하기만 하면은 우울하잖아요. 그러니까 밝은 곡들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참 조화가 잘 맞은 것 같아요. 네. 노래할 때 항상 마이크를 왼손에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그냥 그게 편해요.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도 잡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이게 오른손으로 잡으면 뭔가 노래가 안 될 것만 같고 뭔가 좀 느낌이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고요. 그냥 그거는 그냥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워너비 무대 쓸 때도 제가 이렇게 세 명 쓰면은 오른쪽으로 쓰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이크를 혹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나 봐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요즘 미모가 매일 공신되는 것 같은데 어떤 관리를 하나요? 저요? 관리 전혀 안 하고요. 살은 조금 다이어트는 조금 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앨범 나오고 또 활동도 해야 되고 콘서트 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이제 식단 관리 좀 하면서 지금 다이어트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지금 떠오르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? 일단 지금 또 전어철이잖아요. 며느리를 좀 잡아오고 싶고요. 집 나간 며느리를 좀 만나고 싶고요. 여기에다가 소주도 한 잔 먹고 싶고 고기도 좀 먹고 싶고 햄버거. 네, 제가 햄버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햄버거 지금 안 먹은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. 원래 일주일에 못해도 네다섯 번은 먹었거든요.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햄버거가 솔직히 제일 먹고 싶어요. 또 미식 유튜버라 없다고. 네. 맛집 추천해달라고. 맛집이요? 아, 맛집. 양평동의 또순이네라고 이제 또 그 된장찌개 잘하는 집. 저 을지로 쪽에 이제 중림장이라고 이제 소고기 뭐 설렁탕집인데 이제 소고기 수육도 팔고 뭐 하고 이런데. 그리고 아 저기 종로 거기도 을지로인가? 한수갑산이라고 또 순대국집이 또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. 네, 다 안 주네요. 네. 그래서 팬분들이 항상 그러세요. 왜 밥집 소개 안 하고 안주로 가냐. 그래서 이 정도면 김용준의 안주를 찾아서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그 부캐로 트로트가 신용을 만드셨는데 아, 맞아요. 트로트 한 소절 듣고 싶다고 좀. 아, 트로트 한 소절이요?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국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실 건가요? 팬분들이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혹시 또 모릅니다. 콘서트 때 신용 씨가 깜짝 등장해가지고 네, 신용 씨의 무대를 또 볼 수 있을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김용준의 넷플릭스 최애 콘텐츠가 궁금해요. 오 최애 콘텐츠요? 아, 너무 재밌게 본 게 많아가지고 일단 김요한 이야기 너무 재밌게 봤고요. 김열의 칼날도 재밌게 봤고 주술회전도 재밌게 봤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리고 아 그리고 최근에는 수리남도 재밌게 봤어요. 평생
평생 하나만 부를 수 있다면 이별 노래, 사랑 노래. 하나만요? 그럼 사랑 노래가 낫지 않을까요? 이별 노래는 좀 슬프잖아요. 제가 이별을 하게 될 것만 같고 뭔가 나중에 사랑 노래가 좀 낫지 않을까요? 사랑 노래도 좀 슬플 수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김광석 선배님 노래 중에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 이런 노래도 사랑 노래지만 인생에 대한 얘기도 담겨있지만 뭐 이별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되게 슬프잖아요. 그리고 또 사랑 안에 이별도 포함돼 있고 뭐 저는 뭐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사랑 안에. 네. 다음 2022년 활동 계획 있을까요? 일단 그 이제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됐고요. 콘서트 끝난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음반 활동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음악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각종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인터뷰 등등 해갖고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요. 많이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어떤 가수를 갖고 싶으세요? 오래오래 진짜 그냥 누군가의 이렇게 곁에 음악으로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저희 SG워너비 멤버들하고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와,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.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 곁에서 진짜 음악으로서 또 어떨 때는 기쁨이 되고 어떨 때는 또 위로가 되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수로 남는 게 꿈입니다. 정말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만큼 열심히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요. 타이틀곡 어떻게 널 잊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